안녕하세요, 마오미입니다. 네, 무무와 함께하는 신나는 시간. 오늘 뭘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여러분 혹시 눈으로 노래 들어보셨나요? 눈으로요? 눈으로 노래를 들어요? 네, 먼저 오늘 게임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네. 그럼 아시게 될 건데 저희 멤버들 중 한 명이 이제 노래를 듣고 그림을 그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딱 보시고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눈으로 듣는다는 네, 그런 그렇죠. 설이 나온 거군요. 네. 네, 자, 이거는 철저한 개인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는 멤버들은 어떻게 점수를 얻게 되나요? 자, 공평하게 퀴즈, 활약, 리액션 세 부분으로 점수를 드립니다. 마지막에 1등에겐 특별한 혜택이 있으니까 놓칠 수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총 5개의 문제. 한 문제당 그림을 그릴 시간은 30초밖에 없어요.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대선배님의 곡이 출제될 예정입니다. 그림은 누가 그릴까요? 미나. 아, 그림 좀 그려. 아, 근데 그 30초가 좀 걸린다. 50초. 아니야, 30초로. 40초. 45초. 너무 쉽지 않아요. 아, 지금 나오고 있나? 화사. 아직 아니에요. 문제를 내고 좀 보지 마세요. 안 보여요. 저도 뭔지 아는데 어? 안다고? 나도 알 것 같아. 와, 잠깐만. 빨리! 빨리! 아, 언니. 아, 언니, 아니, 두레 했어요. 두레. 언니 일단 제외. 아, 왜? 왜? 제외. 나 제외. 아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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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빛나는 밤. 어, 정답입니다. 야, 이건 너무 쉬웠어요. 딱 별 그릴 때부터 알았어. 쉬운 것만 나와요? 너무 잘 그리시구나. 평소 닿지 않은 눈빛이 뭔가 느낌이 좀 수상해. 야! 내가 빨랐어. 이거 제가 빨랐어. 지금 문별 잘 들렸잖아요. 와! 아, 이거는 불공정합니다. 저 게임 안 해요. 게임 안 해요. 얘 이렇게 지저분하게 게임을 하네. 마마무의 문별! 데칼코마니! 와! 이거는 너무 쉬워. 맞아. 누구나 맞춰. 이거는 그냥 자존심 깎아내리기. 우리 조카도 맞추거든. 이건 누구나 맞춰. 아이고. 자, 혜진이만 좀 먼저. 아! 어, 이것도 나.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갑자기 잘 봐. 아, 잘못 그렸다. 어, 끝났대. 아, 이것만 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안담 엄마 같이 생겼는데. 저 이거 다시 하면 안 돼요. 아, 이거 내가 지금 잘못 그렸어. 아, 이거 너무 애매해. 맞출 기회 줄게. 네, 이 노래. 아, 아, 그러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아, 돼요? 한 10초 정도? 시작. 아, 문별. 김한선 선배님의 아 피에로 오는 나를 보고 웃 화사. 어, 와, 이름을 외쳐야 돼요? 손만 들면 언니 좀 아리까리하지. 제목이 살짝 헷갈려. 나도 어, 김한선 선배님의 우린 피에로를 보고 웃지. 몰라. 우린 피에로를 보고 웃지. 김한선 선배님의 피에로는 항상 피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와! 역시 역시 언니 세대. 아, 또 그렇게 가는 거야? 아이를 무시할 수 없어요. 아니 이게 그 역시 연륜. 이게 아니 이게 언니 이게 언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세대 차이라고 하죠. 아니 아까 코 안 그렸어. 이제 아따 맘마 같았어. 아재 아재 아재. 나쁘지가 아니야. 안 미치겠네. 미치지 말고 소리를 쳐봐. 목소리야 그 느낌 얘기야. 참 어이없게 식을 때 생각나. 바나나 먹으냐 나한테. 솔라 아재 개그. 마마무 아재 개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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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재다. 와, 역시 연륜 셀레. 아, 와. 연륜을 이길 수 없어. 와. 아! 아, 이거 너무 쉬운걸요? 아, 틀렸지.
화사. 모르겠어. 솔라. 화사. 난 정말 몰라. 역시 화사입니다. 역시 그 세대. 예상을 깨고 앞서가네요. 와, 나 1등? 그러면은 이대로는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나는 오래 줘야 되는데 시간. 자, 눈으로 듣는 노래 퀴즈 문제 주세요. 없으면 됐어. 됐습니다. 뭐야? 휘인 1cm의 자존심. 오호! 맞아요? 아니 근데 1cm의 자존심 뭐 이렇게 찡찡이 그거 장면이죠. 아 진짜? 아 찡찡이 저렇게 안 울었어. 저게 찡찡이야? 여유로운 거? 잠깐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여기 있는 공기 다 마시는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아니다. 되게 좋아하네. 자, 이것만 보면 돼요. 뭐야? 화사. 마마무 하늘하늘. 어? 솔라. 마마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만 추가할게요. 뭐야, 더 모르겠어. 아,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힌트 하나 줘도 될까요? 풍선. 그러니까 풍선인 거 같은데. 하늘하늘 아니었어? 풍선. 화사. 강수지 선배님의 보랏빛 향기. 정답. 아. 아, 답에 집중해. 여기저기 펴져. 됐어요. 화사. 마마무 칠해줘. 와! 야, 여유 봐. 나 장만 줄 알았어. 바로 나왔어. 뭔 소리야?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진짜? 응. 그럼 내가 해볼게. 이제 그만이래. 뭐야? 제가 아는 게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는 거 맞아요? 좀 저건 사람이야, 새야. 뱀? 세 글, 이것만 힌트 줄게요. 세 글자. 이건 뭐 주전자를 쓰고 있는 거 같은데. 뭐야?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근데 요지경인데 왜 뱀이 있어? 지. 지렁이. 경은? 뱀? 경찰. 아니 주전자 쓰고 있는데 왜 경찰이야? 어? 아니 이거 주전자잖아. 무슨 소리야? 잠깐만. 알겠습니다. 헷갈리네요. 아 언니 이제 하지마. 아, 이게 설마 요야? 응. 요. 요. 자 일단 지금까지 두 번째 시도까지. 요 언니 왜 하나도 못 마셨어? 예. 이렇다니까. 아. 두 번째 시도에서는 이제 휘인이 3개, 혜진이 화사 2개, 나 0개. 그래서 눈으로 듣는 노래 4등을 차지한 멤버는 눈달입니다. 와 이제 와! 이제 순위 바뀌었다. 언니, 이제 순위 바뀌었다. 언니 그림이 나네 했나봐. 요. 원래 그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4위. 요. 3등 발표할게요. 두구. 화사. 그래. 혜진아, 너 3등 갔네. 아까 3등이라 했었잖아. 그치. 네, 오케이. 3등. 자, 오늘의 1등은 정답! 아쉽게도 솔라 언니가 2등을 차지했습니다. 2등. 소감. 네,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굉장히 뭐 기쁩니다. 오케이. 자, 2등 소감. 자, 2등은 없어요. 자, 이제 궁금했던 1등이 받게 될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뭘까요? 자, 오늘 1등 혜택. 맛있는 간식과 함께 멤버들에게 궁금한 진실을 물어볼 수 있게. 언니는 내가 만약에 내일 당장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바로 빌려준다. 누르고 말하는 거예요? Yes. 와, 근데 이제 여기서 전기 충격기가 나오면 오! 자, 언니 좀 떨어지. 언니 맞았다.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알지? 언니는 언니가 만약 남자야 그러면은 나랑 사귄다 안 사귄다? 아? 좀 징그러운데? 아니 남자면 남자면 아 남자면 내가 남자다. 5, 4, 3 사귄다. 네, 누르세요. 아 근데 이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아니 언니 무릎에 대야 돼. 꽉 이렇게. 아 싫어! 꽉꽉. 어! 와! 아 뭐야? 손 땀 났다. 나도 땀 나는 거. 아 이거 나온 것 같은. 내가 우리가 커플 타투가 많잖아. 내가 다음에 커플 타투로 이제 여기에 이제 여의주를 문 용을 아니요. 와, 그지 여의주는 아니지. 1등도 1등이지만 우리 네. 멤버들과 무무대가 이제 또 재밌게 퀴즈도 맞추고 좀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니까 진솔한 와 그럼 우리 그때 예전에 했던 건 진짜 다 진짜라는 거네. 자 넘어갈까요? 네. 네 저희와 함께 한바탕 신나게 웃고 놀았던 시간 즐거우셨길 바라며 또 재미있는 방송으로 금방 무무들을 찾아올게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